안녕하세요. 우선 수채화부 4호를 준비했습니다. 보라색하고 자주색을 물을 많이 섞어서 약간 보라를 만들었어요. 위에 세 장의 꽃잎을 붙여서 그리는데 마치 백합 문양처럼 붙여주시면 돼요. 밑에 두 장을 더 그릴 건데, 완전 붙이지 말고 1mm 정도 간격을 띄어서 그려주세요. 너무 밝은 것 같아 한번 진하게 칠해줬고요. 다음에는 물을 조금 섞은 물감, 그러니까 즉 진한 물감으로 꽃잎의 가운데에 저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그러면 찬찬히 번질 겁니다. 안쪽이 더 진해지게 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남겨놓은 1mm 간격도 칠해줍니다. 천천히 번지게 놔둘게요. 안쪽까지 다 칠하지 마시고 약간의 공간을 남겨주세요. 하나 더 그려볼게요. 꽃잎 세장 붙여서 먼저 그리고 마치 삼지창처럼. 그리고 옆에 꽃하고 맞닿는 부분 1mm씩 남겨주세요. 아래 나머지 두 장도 그렸습니다. 물감이 마르기 전에 진한 색으로 가운데 선을 그어주시고 1mm 남겨놓은 틈도 메꿔줍니다. 이 1mm 틈을 메꿀 때는 그 전에 그려놓은 꽃이 완전히 말라야 합니다. 이제 다시 진한 물감, 즉 물기가 적은 물감을 붓에 묻혀서 꽃의 안쪽에 무늬를 그려줍니다. 꽃잎의 안쪽은 점이 크고 두껍고 바깥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안쪽에 기다란 꽃술도 같이 그려줄게요. 틈이 보이지 않게 색으로 메꿔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꽃 그리면서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세 장의 꽃잎, 그리고 나머지 두 장, 그리고요. 가운데 비워 놓고요. 간격도 띄워주고요. 물기가 적은 물감으로 가운데에 선 그어줍니다. 안쪽이 더 진해지게 보일 수 있게 안쪽은 더 선을 많이 그어주세요. 칠해줬고요. 이제 아래 그림 마른 것 같으니까 안쪽도 무늬 그려주고 꽃술도 그려주도록 할게요. 꽃이 아래로 향해 있으니까 꽃술도 아래쪽을 향하게 그려주세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붓을 당겨오면서 잎을 그릴게요. 그리고 맞닿는 부분은 1mm 정도 남겨줍니다. 그리고 남은 1mm는 진한 초록색으로 메꿔주세요. 종이를 돌리면서 잎을 그리면 좀더 쉬워요. 1mm 남겼었고요. 진한색 칠하고 있습니다. 잎이 사방팔방으로 나 있으니까 종이를 계속 돌리고 있어요.
모양을 다양하게 해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파리 크기와 모양이 다 다양합니다. 어느 정도 이파리를 그리셨으면 다시 꽃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약간 뒤쪽으로 넘어가 보이는 주변의 꽃들을 그릴 겁니다. 뒤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꽃들이 막 가려 있어서 꽃잎이 몇 개밖에 보이지 않아요. 원래 그린 꽃과 맞닿는 부분은 1mm 이번에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기가 없는 물감, 그러니까 진한 색으로 다시 메꿔줍니다. 안쪽에 빈 공간도 어두운 색으로 채워줬어요. 그라데이션 넣어줬던 선들 깜빡해서 다시 채워줬고요. 꽃술도 옆으로 돌아가도 보이겠죠? 그래서 삐죽삐죽 옆으로 보이는 꽃술을 그렸고 꽃술 끝에는 작은 점을 찍어줬습니다. 꽃술을 그리니까 좀 더 풍부해 보이네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조금 비어 보이는 부분 그런 곳에다 꽃잎 혹은 잎을 그려줄게요. 꼭 꽃 모양으로 이렇게 다섯 개를 모아놓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꽃잎처럼만 보이게 여기저기 그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철쭉 가지 고동색으로 쭉 그어주고 맞닿는 부분은 그림자처럼 보이게 한 번 더 칠해줍니다. 그럼 진해져요. 드디어 완성입니다. 철쭉이 지고 있어서 아쉬웠는데 지지 않는 우리만의 철쭉을 그렸습니다.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